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를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주신 말씀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 후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앞으로 해내야 될, 치러야 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걸핏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이 본문에 있는 그 상황이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지금 중체된 일이 많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참 걸핏하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올 한 해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에너지 낭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참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탈선하지 않고 선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달려간 인물이었다. 이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만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인생의 낭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구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본문 신명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어떤 겁니까? 2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 개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고 40여 년 동안 꿈에도 그리면서 달려갔던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인데 모세 너는 거기 못 간다.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하는 건요, 모세에게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 마음의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 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요,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자기가 관련해서.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의 굴레 중에 하나는 자기 집착 아닙니까? 자기 집착? 온 우주가 나 하나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뭐, 가나안에 뭐, 백성들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모세에 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안도가 되는 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 인간의 자기 집착 때문에 대인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 집착에 빠진 한 사람과 또 다른 자기 집착에 빠진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요, 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이 자기 집착 때문에 대인관계도 어렵고, 자기 집착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비굴해지고 추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이 자기 집착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뭐 우리 매일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또 주변을 통해 그렇게 듣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서 이런 자기 집착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사단이 무엇으로 자기 집착을 심어 넣어줄 수 있느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이 자기 집착이 어디에다가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 사람이 좀 깔끔하잖아요. 구질구질하지 않잖아요. 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자기 집착이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아마 그런 분이 모세 같은 조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막 아마 한 달 내내 울부짖었을 거예요. 생각 좀 돌이켜 달라고. 이 자기 집착이 많은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요.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자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보면은 또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맨날 흑우원 날 건강 지켜달라 그러고, 물질에 복 달라 그러고, 애들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늘 사울왕을 저는 반면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그 청년 다윗을 많은 백성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아, 여러분 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울왕이니까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울왕의 인생의 뒷부분은요,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주목을 더 받는 그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죽는 게 그게 사울이에요.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구질구질합니까? 막 허구한 날 막 계속 설교 다 뒤지면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절대로 내가 안 세워야지. 그래서 뭐 설교 조금만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막 충고도 해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듣는데 설교 너무 잘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유난히 나빠서가 아니라요, 내버려두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착이 많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진짜 그 나라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지금 두 달 앞두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또 뭐 누구 오셨다 박수 쳐드리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요, 교회가 나서서 정치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어느 후보가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지, 어느 후보가 진짜 모세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요, 겉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학가인 은이 젤린스키라는 분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걱정이라는 것은 그 100% 쓸데없는 것인데, 뭐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모르느냐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은요, 그 대부분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걱정이라는 것은 그 100%가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못 버리는 이유는 내 고집과 집착이 고질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요, 이 집착과 고집이 고질병이 됐기 때문에 이 걱정에도 아무 소용없다 뻔히 알면서도 늘 걱정 근심이 휩싸여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과 올 초에 이제 책 두 권을 꺼내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김영민 교수님이 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제목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니 무슨 아침부터 죽음을 생각하느냐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에 끝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이 있다. 모든 이야기들이 결말에 의해 그 의미가 좌우되듯이 인생의 의미도 죽음의 방식에 의해 의미가 좌우된다. 결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태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제대로 죽기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평가는요, 젊을 때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래요. 인간의 평가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거기 나오는 한마디를 더 들어보면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일본 에도 시대 무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야마모토 스네토모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기 집착 없이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깔끔한 인생, 아, 저와 여러분이 좀 깔끔하게 살면 좋겠어요. 뭐 타고난 외모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생겼는데. 아, 저 말고 왜 다 저를 연상하시지? 뭐 생긴 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는요, 우리 학이 따라가지고 너무나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인생,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요 막 산소를 들이마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아주 상큼해요. 막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만나면 우는 소리하고 만나면 죽는 소리하고, 아, 딱 보면은 뭐 저 정도면은 먹고 살만한데 가장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집착이거든요. 그런 인생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구질구질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깔끔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그냥 자기 인생에 집착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년에 읽은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예전에 나온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다시 꺼내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저자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아들이 만 두 살, 한창 예쁠 때죠. 또 이때 또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뭐 장난감 없으면 못 살 때가 요때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 가게로 데리고 갔나 봐요. 이 아이가 그냥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 하나를 고른 거예요. 뭐 그냥 뭐 자기만한 덩치 큰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장난감이 좋아가지고 껴안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대 앞에 그걸 놓고 이제 계산하고 돈 치르고 이제 이 아이 거가 되는데요. 안 내어놓는 거예요, 얘가. 어린애가 막 딱 부둥켜 안고. 그래서 이거 여기 계산하고 줄게. 아무리 설명해도 막 막무가내예요, 막. 그래서 막 이거를 막 강제로 어떻게 하려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모르는 겁니까? 그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그래야 계산하고 그래야 진짜 자기 있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움켜쥐어가지고 여러분은 되는 게 그게 뭐가 있던가요? 이 땅은요 잠깐 지나가는 소풍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 그러면서 막 명예 그러면서 그렇게 바등바등하는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그게 진정한 자기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그 주인이, 그 책의 저자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에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놨겠냐고요.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아이가 움켜쥐고 그냥 탐욕에 쩔은 어른처럼 이거 못 내놓는 거라고, 난 내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 움켜쥐고 저기 나무 밑에 가서 혼자 먹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너무너무 아까운 그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조금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루를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평강을, 이 기쁨을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새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가 느껴지세요? 모세는 끝났어요. 모세는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데요, 교훈을 얻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교훈이 뭐냐? 2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어떤 교훈이 여러분은 떠오르시나요? 모세는 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